오늘은 우리 삶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제 다양한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다양한 온갖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문제거리, 고민거리 이런 것들 와서 그 상담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고민들, 그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온갖 지식들, 온갖 정보들을 이제 수집한단 말이에요. 온갖 지식과 정보를 끌어들이고 수집하고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잘 조합해서 이제 그 모으고 조합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막 온갖 이리저리 짜 맞춰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답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보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막 쌓고 쌓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좀더 많은 정보를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이런 어떤 정보 혁명이라는 것을 제3의 물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정보를 누가 더 많이 모을 것이냐, 이건 어떤 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생각하는 의식이 이 세상에 아주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효과적이고 더 올바른 해답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 정보의 양, 지식의 양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정확히 일치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불교 학생회를 했었는데, 불교 학생회 이렇게 하고 했었던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 한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본인이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뭔가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고, 뭔가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고, 마음같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20대 한 중후반, 후반쯤 돼가지고, 남들이 이제 다 취직해서 잘살 때인데, 이 친구가 뒤늦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다시 공부 시작하면 과연 될까? 그런데 본인은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에 이제 연수를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 들여서라도 한 1년, 2년 정도 외국 가서 좀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오고 싶다, 이 생각을 뒤늦게 한 겁니다. 그때가 27, 됐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그 친구가 그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벌써 한 2년, 3년째 계속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쓴단 말입니다.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 2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온갖 정보와 지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처럼 이렇게 뒤늦게 유학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가면은, 야, 한 1년 정도만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 영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게 확실하냐?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내가 과연 직장을 지금 그만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좋으냐?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외국에 유학 가는 게 좋으냐? 공부하러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직장 생활을 그냥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좋으냐? 이건 고민이 처했단 말입니다.
그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찾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회사 일을 그만두고 외국 갔다 오는 게 좋을까요? 갔다 와서 좀더 나은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이 하든가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야, 너무 늦었다, 너.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와서 외국을 갔다 온다는 얘기냐? 그건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야, 그거 멋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도 가서 너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둘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년, 2년 동안 고민,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좋아하는 선배,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이 반반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일 그만두고 가서 너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어떤 사람 가지 마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2년을 끌어모아도 거기 답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찾아가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조합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사소한 거한 가지 결정하는데도 뚜렷한, 정확한 답을 못 해줍니다. 이와 같아요, 사실은. 2년 동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스님이 대신 답을 좀 해주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진심이 무엇이냐? 너 마음에서 정말, 그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정말 깊은 곳에서 뭐 2년을 그렇게 고민했다면 뭔가 그런 울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가고 싶은 마음이냐? 이랬더니, 가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으냐? 이랬더니, 가고 싶다. 그거 가라. 이랬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화 오자마자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 제가 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좀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답변해 달라고. 아니 나한테는 별 문제 아니지만 자기한테는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툭 가라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생각 좀 하고 좀 얘기해 달라고 하면서, 아,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그거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라 그랬더니, 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 지금 가면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갔다 와서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고, 갔다 오면 더 좋은데 취직하리란 보장도 없고,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데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막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될것 같으냐? 그런 것 같다. 그럼 가지 마라. 그랬더니 또, 아, 좀 생각 좀 하고 답을 좀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쉽게 답변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결코 쉽게 쉽게 대답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는? 2년 동안을 고민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지식으로 내린 답변, 생각으로 내린 답변에서는 온갖 정보를 짜집기 위해서 내린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히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 형수 속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정보 데이터를요,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유학 갔다 무조건 성공합니까? 아닌 사람도 많다. 근데 유학 갔다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요즘에 보니까 조기 교육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리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다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스님, 내 자식을, 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초등학생밖에 안 됐지만, 지금 유학 보내야 될것 같은데, 유학 보내는 게 나을까요? 한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나을까요? 묻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수천, 수만 페이지의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통계로서 통계적인 결론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아이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다 그렇게 성공했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 한번 가봤더니 저도 참 깝깝한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건 있겠지만, 영어 공부하는 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모습들도 있더라. 스스로가 외로운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외로우니까 남자 여자 그냥 이성관계가 너무 자유롭게 그냥 자기도 외로우니까 의지할 데가 필요하니까 그냥 쉽게 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저렇게까지 저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막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러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TV에도 몇번 나왔던 것 같아요. 외국에 일찍 조기 유학 간 아이들이 공부하기는커녕 서로 몰려다니면서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영어 공부는 오히려 많이 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또안 보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나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게 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게 낫습니까? 우린 답을 내릴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정형화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유학 보내는 게 좋은지 안 보내는지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형화된 정답을 우린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구할 수 없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저마다의 답변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사람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온갖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꼬드겨서 그 사람을 좀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옆에 어떤 정신적인 멘토를 만나서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답은 저마다에 따라 다르고 자기 업에 따라 다르고 자기 인연에 따라 다르고 과거 지어온 인연과 업장과 수많은 어마어마한 것에 따라 저마다의 답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성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다운 답변을 얻는 게 중요하지, 남들의 답변을 뺏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 친구한테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지식 정보 지금까지 2년 동안 모았으니까 그 지식 모은 건다 내버려 둬라. 내려놓아라. 그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따라봐라. 그 친구 다 그만두고서 훌쩍 떠났습니다. 처음엔 필리핀에 갔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하고 돌아왔어요. 아, 성공적으로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가니까 더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느 날인가 돌아와서 이제 또 시간 지나고 나서 어느 날인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생겼다.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분야에 딱 취직을 하게 됐는데 잘 됐는데 뭔또 고민이냐 그랬더니 아유 이 원서를 여기저기 넣었더니만 서울에도 취직을 했고 대전에도 취직을 한 겁니다. 집은 대전에 가까운 거라. 그러니까 대전에 가면 좋은 점이 있고 서울에 가면 좋은 점이 있고 대전에 갔을 때 단점이 있고 서울에 갔을 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가는 게 좋으냐 저 회사 가는 게 좋으냐 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서울 가면 월급은 좀더 줄지언정 내가 자취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살고 해야 되면 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대전에 있으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더 편할 수 있을지언정 뭔가 나의 꿈을 펼치는 데좀 제한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서울에 있는 회사와 이러이러한 대전의 회사가 있는데 어디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구했어요.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야 기왕이면 서울로 가라. 어떤 사람은 야 기왕이면 가까운 대전으로 가라.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테니까 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이것을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따르겠다. 그러면 언제 결정해야 되냐?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 전까지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민했고 지금까지 생각을 끌어모으고 지식을 끌어모으고 정보를 끌어모았는데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생각을 놓아버려라. 온갖 생각, 지식, 정보 다 내려놓아라. 그거 가지고 답이 지금까지는 안 나온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답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실 세상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어디로 가면 더 잘 될까? 더 못 될까? 이런 생각 다 비워라. 놔버려라. 놔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음 주 수요일 12시 전까지 기도를 해라. 그냥 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마음을 비우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라. 아, 그때 또 황당해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온갖 지금 생각을 막 끌어모으고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막 짜맞춰가지고 막 고민고민을 해가지고도 답이 안 나올 판인데 생각을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냥 내려놔봐라. 그거 탁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롭게 그냥 쉬고 마음을 좀 비우고 기도하고 그랬다.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9시 10시 돼서 일어났는데 야 이제 한두 시간 후에 답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마음을 놓아라.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뭐 12시 되기 전까지 그 12시 거의 다가와가지고 이제는 답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화기를 드는 순간까지도 어디를 전화해야 될지 01을 눌러야 될지 042를 눌러야 될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5분 전이라 이제는 전화를 줘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 전화기를 안 들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 돌려야 되니까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자동적으로 02가 눌러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했고 거기 취직해가지고 거기 잘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과 정보를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아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공사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 비워야 된다. 한단 말입니다. 비우는 게 중요하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우는 게 중요하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텅 비워놨을 때 본래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꽉 채우면 본래 꽉 차서 충만한 것이 그 충만한 지혜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식에 가려서 정보에 가려서 드러나지 못한다. 비웠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에 모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고 완벽한 존재다. 내 안에 모든 답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 과거의 미래의 일체 모든 지혜가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모든 답은 있다. 바깥에 나가서 굳이 구할 필요 없다. 지식과 정보에 구하지 않더라도 의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찾는 그 지혜가 그 직관의 힘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분명하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치닫고 바깥에서 정보와 지식을 조합하는 데만 익숙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뇌과학에서 보면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2,000개 정도뿐이다. 4,000억 비트의 정보 가운데 2,000개 정도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 우리 뇌의 뒤쪽에서는 200만 개의 정보가 검색되어서 자동적으로 걸러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하나의 정보를 탁 기억해낼 때 그 뒤에서는요. 200만 개가량의 정보가 걸러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식이 200만 개가 여러분 안에 있어도 그 중에 결론 내는 건 하나입니다. 검색되는 건 하나예요. 뇌에서 딱 떠오른 건 한 가지다. 그 200만 개를 전부 다 조합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다 하나. 그 200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조합하고 판단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탁 내려가지고 최적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뇌에서만 그렇게 200만 개에서 하나가 검색되는데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많다. 그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각을 넘어선 본연의 차원에서는 거기에 답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닐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니 절대적으로 알아왔던 것처럼 정보와 생각과 판단과 분별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을 그만두는 데 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온갖 지식과 정보를 찾아왔던 그 행위를 그만두는 데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각자들이나 큰 스님들이나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거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막 미워서 밀어내려고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막 끌어당기려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문제라고 해석하지도 않죠. 어떤 하나의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다 아니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더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것이 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고 갈수 있도록 흘러와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표현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이 문제와 내가 잠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빨리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와 잠시 머물러서 하나 되어서 충분히 느끼면서 그것을 관찰한다. 자각한다. 문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막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화나는 마음이 들거나 씁쓸하고 뭔가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 화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화나는 마음, 질투심, 증오심 이런 마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막 생각합니다. 그이 마음과 막 싸우고 이 마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을 거부하려고 애쓰고 싸워 이기려고 애쓰고 빨리 밀쳐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커져요. 거부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신경 쓰는 건 지속됩니다. 차라리 신경을 딱 끊어라. 그 감정과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충분히 느끼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을 충분히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과 잠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하는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찾아가잖아요. 외롭다고 찾아가잖아요. 그럼 막 신나는 노래를 틀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치료의 원리가 뭐냐면 우울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외로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외로울 때 외로움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반대를 막 하려고 막 애를 쓰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지속된다. 외로울 때는 그 외로운 느낌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외로움이 나한테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다. 그 외로운 감정이. 그럼 그 외로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줘야 된단 말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외로움이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외로움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것도 물러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치료처럼 외로운 느낌이 들었을 때 오히려 외로운 음악을 들음으로써 외로운 감정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느껴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결의 열쇠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감정과 잠시 함께 있어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온갖 지식을 얻어가지고, 온갖 지식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막 지식으로서 공부하고 배워서 익힌 것 가지고 지식으로 조합해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단순하다. 그냥 그 감정과 그 감정이 나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느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됐을 때 답이 나온다. 근원적인 해답이 나온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우리 내면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답을 내릴 수 있는 존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답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식과 정보와 생각과 판단과 분별과 아상과 아집,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밝은 어떤 그 지혜의 장에 우리 그 겉에 껍데기를 막 그냥 지저분하게 오염시켜 놓은 겁니다. 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바탕의 원은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깨끗한 원이에요. 근데 그 원 겉 껍데기에 여러분이 생각, 정보, 지식, 분별,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기적인 마음, 아상, 아집,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모든 것들로 막 복잡하게 오염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하게 겉에가 오염됐지만 이 겉에 오염된 것만 싹 닦아내면 그 안에는 본래의 지혜가 밝게 빛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예요?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염되어 있는 것에서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더 오염시킵니다. 더 온갖 정보들 더 갖다 덕지덕지 묻혀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오염된 것을 깨끗이 비우면 된다. 막 오염시켜 얻은 그 작업을 멈추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던 이 마음을 오히려 멈추면 된다. 멈추고 다만, 아,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구나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걸 느껴보고 느껴보는 거예요. 지켜봤을 때 이것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과 번뇌와 잡념들이 많아지다가 그것이 딱 멈추면서 싹 맑게 비워집니다. 이 원이 맑게 비워지면서 점점 원이 깨끗해지고 텅 비워진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연의 지혜가 겉으로 움통하게 된다. 그러면 답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 절에 가서 참선을 할 때, 참선을 시킨단 말이에요. 참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잡념이 너무 많습니다. 참선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잡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잡념을 없애려고 막 그냥 기를 쓰면 기를 쓸수록 오히려 잡념이 더 생긴다.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잡념을 없애려고 앉아가지고 잡념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잡념을 없애려고 애쓰고 애쓰면 잡념은 더 생깁니다. 오히려 평소 때보다 잡념이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다가 에너지 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없애려고 막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거부하는 게 지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잡념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다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잡념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고 해석하는 내 해석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난다?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잡념이 나에게 흘러오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잡념이라는 것이 나한테 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을 없애서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잡념, 나에게 온 잡념과 잠시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거부하려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잡념은 소멸된다. 그 잡념이 나에게 온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인정해 주고 왔느냐 하고 이렇게 지켜봐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것, 한 발짝 떨어져서 판단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도 그 잡념이 사라진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 잡념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보듬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 지켜보는 것에 있지 그것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데 있지 않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보통 답을 찾아주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야,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든 잡념을 없애야 된다. 야, 너 우울감, 딴 사람은 우울감 없는데 너만 왜 그렇게 우울증이 있냐? 그건 너 병이다, 너. 그 우울증 없애야 돼. 야, 외로우면은 어떻게 좀 뭐 기분 전환 좀 시켜보고 막 방법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심리 상담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심리 상담가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풀어 헤친 그 문제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거울처럼 되비춰주는 사람, 반영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막 하소연하고 막 풀어놨는데 그걸 잘 들어주고 아 그렇겠군요 하고 비춰주고 반영해주고 그냥 긍정해주면서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답답한 문제를 이렇게 푸십시오가 아니고 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 힘드시겠네요. 야 그럴 땐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그 느낌을 본인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관할 수 있도록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최고의 상담가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 최고의 상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고민 있을 때 누군가에게 와서 탁 털어놨는데 야 그것도 못해? 야 그것 가지고 너 지금 고작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야 너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이래 윽박지르는 것보다 아 그러냐고 막 동조해 주는 사람한테 어때요? 막 얘기만 하고 나도 가슴이 후련해진단 말입니다. 문제가 풀려나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TV에 무슨 뭐 MBC 스페셜인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가 그걸 봤더니 보통 부모님들은 그런답니다. 자식들이 뭔가 막 울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이래야 됐을 때 보통 그 자식의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축소하거나 방임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야 그것 가지고 그러냐 너? 별일 아니야. 그거 괜찮아. 에이 그거 별일도 아니야 하고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야 울지마. 짜증내지마. 야 그거 하지마. 그만 좀 울어 하고 억압하거나 아니면 야 난 모르겠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야 너 쟤는 항상 저래. 네 맘대로 해. 이러고 방임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이 스페셜 TV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감정 코치형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그거를 판단하거나 억압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코치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막 슬프고 짜증이 났을 때 야 짜증내지 마 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야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고 야 네 멋대로 해라 하고 방임하는 게 아니고 아 너 지금 짜증나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안 돼서 짜증났구나 너가 짜증나는 일이 뭔가 있었나 보구나 이 짜증내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되짚어주는 겁니다. 아 너 짜증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겠니? 얼마나 짜증나겠니?
이렇게 해줬을 때 답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그 아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 마음을 되짚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답이 된다. 가장 지혜로운 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것이 뭐냐면 정확히 부처님 가르침에서 불교의 수행방법, 지관수행법, 관수행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불교에서 이 불교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요. 자식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좋은데 우리는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자식이 뭔가 감정적으로 막 격해 있는 아이에게 가서 넌 이게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뭐랄까 자식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그 수행자적인 질문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아, 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느낌이 어떠니? 이게 바로 불교에서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저기 사념처라는 윗바사나 수행 가운데 수념처 느낌을 가만히 관찰하도록 되짚어주는 겁니다. 막 짜증내는 아이에게 와서 아 짜증나는구나 하고 짜증난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지금이 그래서 너 느낌이 어떠니? 생각이 어떠니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너 왜 짜증났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잘못을 따지길 좋아한다. 그것은 불교적인 방법이 아니다. 수행자적인 방법이 아니다. 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은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다. 아, 그 느낌이 어땠어? 야, 누구누구와 싸웠습니다. 아, 그때 싸울 때 느낌이 어땠니? 지금 느낌은 어떠니? 지금 마음에서 뭔가가 욱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 올라오는 거, 그 느낌이 어때? 크기가 어떤 것 같아?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고 이렇게 그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께 가서 전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방법을 가르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안해진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이 얘기 하지도 않았다. 수행자가 그 모양이냐? 그 마음도 하나 못 다스리냐? 불편한 마음 그거 하나 못 다스려서 무슨 수행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마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 불편한 마음을 한번 내놔 봐라. 그 질문에서 해가 스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내놓으려면.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아,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거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진 질문이 아니고 판단과 분별과 생각으로 이끌어진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관찰하도록 이끌어준 질문이다. 그렇게 어때 해가 스님은 그 마음을 가져오려고 찾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미 그 마음을 편안케 했다. 이게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 마음을 해가 스님이 직접 자기 마음을 지켜봤단 말입니다. 아, 어떤 불편한 게 어떤 것인가? 나에게 지금 불편한 이 느낌, 이 마음, 이 감정, 이것이 뭔지를 스스로 관찰해봤단 말이에요. 관찰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내 마음을 관찰하도록만 했는데 이미 너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미 마음 편안해진 겁니다. 이미 편안하게 한 겁니다. 그 질문이. 이게요. 아주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주변 동료가, 친구가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조금 행동도 굼뜨고 말도 어눌하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 사람 싫어합니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하고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하거나 너 이거밖에 못해? 하거나 방임하거나 아예 관심도 안 가지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그 친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 너 지금 떨리는구나. 많이 떨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코치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 그 마음이 어떠니? 야, 그럴 때 너 정말 그 마음이 어떠니? 하기 참 힘든데 사람들이 막 알아를 때 그때 너 마음은 어떠니? 하고 옆에서 그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다고 어떻다고 막 얘기할 때 자기가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하는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문제 해결이 거기서 나타난다. 우리 거사님들 같은 경우 엊그제 이제 명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명절 보내고 와서 그 이혼율이 높아진답니다. 명절 보내고 와서 아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습니다. 막 명절 때 막 온갖 명절 스트레스 받느라고 아내가 짜증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들은 야, 여자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명절이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하려고 그 명절이 있는 거지. 그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짜증만 내냐 너는. 이제 좀 어지간히 이겨낼 때도 되지 않았어? 하면서 막 그것도 못해? 남들은 잘만 하더만 하면서 막 비교와 분석과 생각과 해석을 내려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상하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이겨내봐라. 막 요목조목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겨내봐라 하고 답을 내준다, 내주려고 한단 말이죠. 답을 내주려고 할 필요 없다. 답을 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아내 마음 안에 답은 이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명절이니까 이렇다는 게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아, 그래. 명절이 되니 얼마나 힘드니. 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때 마음이 참 깝깝했겠구나. 그때 마음이 어땠더나? 아, 그 순간 그 누가 뭐라고 막 했을 때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못한다 그랬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더나?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짚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해가 스님, 달마 스님 방식대로 야, 그때 마음이 어땠나? 그때 그 마음 한번 가져와봐 하던가. 그랬을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답이 나온다. 본래 안에 있던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은 뭐냐면요. 답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를 그냥 되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의 부처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불교의 목적은 뭔가 찾는 게 아니고 귀의하는 데 있다. 귀의. 돌아가 의지하는 데 있다. 돌아가는 데 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삼귀의 하잖아요. 법회 볼 때 삼귀의 한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 뭡니까?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는데 그 본래 부처는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완벽하고 모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본연의 그 지혜의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법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한마디 아닙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본래 부처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래 완전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누구나 자기 안에 돌아갈 의처가 있습니다. 돌아갈 지혜의 그 당처가 있다. 그럼 돌아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겁니다. 뭐를 멈춰요? 욕망과 집착과 생각과 지식과 판단, 분별,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욕심, 어리석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 지금 막 깝깝한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 모레는 저거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잠시 잠깐 모든 것을 탁 멈춰보는 겁니다. 멈추고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것이요.
어느 순간이든 고개만 들어서 설악산을 바라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요즘에 설악산 여러분 하루하루 봅니까? 너무나도 정말 경이롭다 싶을 정도 아름다운 이 모습이 순간 저를 완전히 마비시키게 만들어요. 정신을 나가게 합니다.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좀 나가야 됩니다. 자주자주 생각을 나가게 해야 돼요. 생각을 딱 내려놓고 딱 멎이게 해야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잠시 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 순간 생각이 딱 멎이게 된단 말이에요. 멈춥니다. 생각이 멈췄을 때 본인의 지혜가 옴터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아주 경이로운 어떤 영감과 직관 같은 지혜의 어떤 울림이 탁탁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고 비우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생각 속에 막 복작복작거리면 절대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들고 바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화가 난 일 있더라도 잠시 고개를 들어서 떠떠가는 구름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막 짜증나게 해서 화가 막 욱하고 올라오는데 욱하고 올라온 화를 바로 내지르지 말고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란 말입니다. 멈추고 호흡을 열 번만 바라보고 나서 화를 내겠다. 그 생각해 보세요. 욱하고 주먹이 확 날아갈 판인데 아, 호흡을 열 번만 바라보고 내가 나가야지. 그 생각 호흡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올라오는 화를 가만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것을 나무라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화가 난다는, 화가 나에게 왔다는 걸 그냥 가만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본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에게 올라오면 오는 대로, 갈 때는 가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잠시 머무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화와 잠시 함께 머물러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와 잠시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이 나온다.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화를 처리할 수 있는 온갖 고도로 발달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수백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차라리 잠시 멈추고 그 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화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는 것, 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 그게 최고의 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싶다.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줄 수 있어요. 심리 상담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걸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만 해줘도 돼요. 모든 마음을 털어놓기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가만히 읽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충분히 그럼 본인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느끼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걸 막 말함으로써 그 스스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최고의 선생이지, 최고의 교사지, 답을 주는 게 최고의 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최고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으로 돌아오면 돼요. 바깥을 찾을 필요가 없다. 내 내면으로 돌아오면 되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려면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 놔버려야 된다.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자리에 과거와 미래의 일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순간에 이 우주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고자 원했던 모든 답은 지금 여기라는 순간에 다 이미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답을 푸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온갖 일들,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건의 일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휩쓸리는지 그걸 지켜보기만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지혜로운 답이 나온다. 내 안에 답이 나온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잠시 멈추는 시간,
잠시 멈추고 잠시 비우고 지켜보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잠재되었던 큰 지혜와 자비와 힘이 그냥 움터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잠시 멈춘다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에요. 공. 텅 비게 한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텅 빈 충만. 여러분이 정말 본래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그 충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텅 비워놓으면 된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번뇌를 잠시 멈추고 그냥 멈추고 비워놓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루 중간중간에 하루하루에 잠시 잠깐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그럼 불교에서 염불하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저런 마음, 감정 이런 게 있을 때 잠시 잠깐 멈춰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한다. 실무장구 대단하니 할 수도 있고 지장보살 염불을 할 수도 있고 온만이 반매음을 할 수도 있고 단지 호흡을 관찰할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는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문제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와 잠시 함께 있었을 때 멈추고 비우고 잠시 함께 있었을 때 저절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많은 그 고민거리나 부분들을 스스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비움의 방법, 멈춤의 방법, 잠시 지켜봐야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좀 해결해 나가고 본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